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그게 관례이고 또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조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자 야유를 하고 고성을 지르고 과음을 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명을 국회의장이 중간에서 막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원내대표를 불러가지고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도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격앙되어 있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게 체포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런 가운데서도 아주 차분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만 찍어가지고 이재명의 비리를 설명했습니다. 자, 모든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빠지면 이미 구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대장동, 백현동, 뭐 이 관련된 사람들, 또 그리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 사람도 앞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혐의가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 그 범죄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 이 다른 재판에서 그 사람들이 다 범죄 혐의로 인정됐다는 것은 바로 이재명의 혐의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도 이재명의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미 검찰의 영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재명은 무기징역 내시는 자, 이 12년에서 36년까지 그래서 이재명의 이 범죄 혐의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그래서 11년 이상 36년 6개월까지 이 선고가 돼야 된다 하는 점에서 자, 이재명은 그야말로 평생 이 콩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고 반대로 이재명 지지자는 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뭐 피켓을 던지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국회 안에서도 철장을 찢어내고 난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재명 관련해서 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이 한 발언, 이게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그리고 이재명이 왜 구속되어야 하는지, 왜 이재명이 정점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장관은 오후 3시 30분부터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가지고, 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가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그에게 외화를 유엔의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면서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겨가면서 자, 조폭 사업가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불법 행위를 한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또 한동훈 장관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임섭을 자,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는 그래서 이를 앞으로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사물을 한 것이다. 이게 사건의 범행 동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혐의를 뭐 과거에는 범죄적으로 설명했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이 왜 이런 걸 했고 이재명의 범죄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고 결국 이재명의 무슨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구속되어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특히나 이 친명계들이 거의 발악 수준의 반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모두 21명이나 된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21명이나 구속되어 있는데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21명이 다 이재명을 빼버리면 거기 감옥에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의 정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은 너무나 사악하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아주 교묘하다. 술수에 너무나 능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이 설명한 지 15분쯤 지나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다. 조용히 해달라. 이렇게 말했고, 자, 한동훈 장관이 발언을 이어가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다툼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장은 각 당의 원내 대표들을 불러서 계속 할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결국 설명을 멈추게 된 겁니다. 자, 김진표 의장은 불체포 특권에 관한 제안 설명은 국회법상의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나치게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서 관행에 맞지 않고 비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의석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한 장관은 요약해서 설명해달라, 요약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급적 빨리 끝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최대한 요약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의석에는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차례 조용히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다. 국회가 법을 지켜야 하는, 자, 법을 만드는 사람이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되는데 국회 안에서 법을 만드는다는 사람이 이재명의 대표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 보면 이게 친명 세력들 법을 지키지 않고 마구 밀어붙이고 그야말로 난동 수준의 소요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한동훈 장관은 체포 동의 필요성 부분만 추가로 설명하기로 했고 한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이었다. 이재명 대표였다. 한 번은 우연일 수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 범죄 행위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이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국민들께서 이 대표와 관련된 각종 사건에 대해서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실시간으로. 석다지는 지난 6월 19일에 이재명 대표는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놔놓고, 자, 그래서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런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다.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재명이 왜 구속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걸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니까 그 안에 있는 친명계 의원들이 그야말로 준동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재명은 입원했고 윤관석은 구속돼 있고 박진 의원은 지금 순방 중에 있으니까 국회에 출석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표결에 들어갔고 재석 의원 과반이 표결에 동의 부결하면 재석 의원 과반이 부결하면 동의하는 자동 기각 처리되고 가결하면 이재명의 법원에서 대표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 오늘 통과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그리고 백현동 아파트 개발 비리 특혜,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이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모두 9개의 이 범죄 혐의인데 지난번에 대장동과 그리고 성남 FC 5개, 이번에는 자 이게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이 4개 혐의. 그래서 모두 9개인데 이 9개만 하더라도 이 이재명은 정말 구질구질하고 그런데 교묘하게 본인은 빠져나가겠다고 끝까지 단식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쇼를 하면서 부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최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범죄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이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알턴 니가 빠졌다. 이제부터는 이재명의 구속이다. 자, 이재명에 대한 구속 사유는 너무나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판사가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찬성을 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지금 개딸들이 준동을 부리고 뭐 방해를 하고 그리고 온갖 압박을 하겠지만 법은 살아있다. 그리고 정의도 살아있다 하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잘 보여줬다고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